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진짜 계속 더안 산다, 안 산다 하면서도 또 구매했어요. 언박싱 합니다. 일단 주소는 띄웠고요. 주소까지 공개되는 건 그래서. 이게 뭘까요? 흰색 개발 선인장입니다. 잘 찍히고 있나요? 얘는 뭘까요? 아, 드디어 갖게 되네요. 필레어 페페. 작년부터 칠판에다 써놨는데, 필레어 페페. 구했어요. 얘는 또 뭐지? 두 개가 같이 있네요. 얘가 뭐더라? 아, 얘는 사막의 여우가 떠오르는데, 석화. 이건 무늬 페페 같고요. 사실 작년까지는 키워보고 싶은 거막다 샀는데요. 지금은 키울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스투키네. 이게 다시 뽑아지고 있는데요.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잘 키워볼게요. 스투키 다 분해되고 있고. 이름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종류를 샀기 때문에. 명찰은 미리 다 준비해 놨는데. 진짜 안 살려고 그러는데, 다른 마음이 자꾸 그렇게 안 되네요. 이제 남편이 살수 있는 범위도 정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호프셀렘에 총체벌레가 생겨서 그거 퇴치하느라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호프셀렘이요? 저렇게 작았던 건데 키우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얘는 보이네요. 분홍 콩고. 콩고. 이건 이탈리안 사이프러스 편백나무 종류래요. 얘는 그리고 나비수국. 사실 옥상 정원에서 엄청 잘 자라고 있었는데 항상 겨울이면 얼어 죽더라고요. 이번에는 집에서 키워볼까 하고요. 집이 확장형 거실이고, 이게 지금 베란다래도 밑에서부터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얘는 삼식이 바퀴라. 이거 잘 키우다가
불안해서 하나만 갖고 내려왔었는데 하나 잘 자라고 있고요. 두 개는 죽었어요. 이상하게 사무실에서 키우던 것들이 왜다 죽는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당시 제가 유튜브 보면서 제가 그동안 하지 않던 연탄 분갈이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 우와, 비싼 건데. 얘는 또 뭐였더라? 이거 또 새로운 스킨을 하나 구입했어요. 요거 요게 무늬페페고요. 이게 요게 석화고요. 얘가 흰색 개발선 인장, 그리고 얘가 필라페페요. 그리고 얘가 오레오스 스킨, 그리고 얘 빠져버린 게 스투키요. 그리고 얘가 오로라 페페. 얘는 나비스구. 얘는 삼식이 바퀴라. 얘는 셀렘. 지금 이 길게 누운 얘는 이탈리안 사이프러스 판백 나무야. 그리고 얘는 아메리칸 블루. 얘도 굉장히 꽃이 오랫동안 펴요. 그리고 얘는 핑크 콩고, 무늬 콩고가 있어요. 그래서 핑크 콩고도 하나 더 갖고 싶어서 샀어요. 감사합니다.